형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? 있어요. 나랑 똑같다니까요. 있죠? 외계인이 있다고? 네, 있죠. 외계인이 어디 있대? 비슷하게 생긴 외계인도 있을 테고. 그러면 왜 깨끗하게 잡힌 동영상이 하나도 없냐? 보안을 하니까요. 그걸 누출을 안 하니까 사회에 큰 무리가 온다니까 이게 누출되면 다.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 보면 아파라.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 보면 아파라. 아무데 서나 자고 지금.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요. 근데 지원 씨는 진짜 외계인 같아. 뭐 침 들어야 되나 봐. 1박 2일 외계인이야? 형 외계인이랑 방송해? 맨날 쟤는 몰라 뭐지 와. 지원아, 너 UFO가 있다고 믿니? 아니, 아 없다고 믿니? 완전 있다고. 당연히 있지, 당연히 있지. 당연히 있대잖아, 여봐 지원이도. 근데 하늘에 근데 사진 찍었는데. 하늘에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UFO 사진을 찍은 거야. 찍혔다고 형 사진에? 형, 그거 빨리 지워. 왜 지워 그걸?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잖아. 감독님, 그거 빨리 태우셔야 돼요. 태워야 된다고? 네. 그 사진 찍은 사람을 찾아내서 기억을 지워버릴 거라고? 얘들은 자기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조건 찾아내서 그 기억을 지워버린다니까요. 걔네들은 자기 흔적을 갖고 있는 걸 원치 않아요. 자기 존재성을 알려지는 걸 싫어한다니까? 당연해. 하여튼 UFO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넌 하동이나 제대로 찾아와, 지원아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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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